2019 KBA 유소년컵 농구대회 초등급 5학년 B조 경기입니다. 서울 SK나이츠와 원주 DB 프로미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등급 5학년 B조 경기입니다. 양 팀 선수들 이제 타격 기준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순위 결정전, 1위와 2위 결정전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1위 올라가면 이제 반대편에 이제 2위를 만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A조의 1위를 만나느냐, 2위를 만나느냐, 그게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양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B의 라인업입니다. 홍우찬, 원찬우, 최한열, 이규빈, 김민기, 허태영, 지욱은, 김유비, 조용현, 윤주혁, 김결, 강현준, 강효종,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SK 라인업입니다. 이준수, 백유진, 정윤우, 김도현, 정찬우, 이준환, 김민규, 양승아, 강민성, 소유찬이 나옵니다. 네, 뭐 A조의 1위는 삼성, 4승을 거둔 삼성이고, 네. A조의 2위는 LG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 1대 LG인데,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제 LG를 만나고 지는 팀이 삼성을 만나겠죠. 그렇습니다.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SK의 성공으로 양팀의 1쿼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태인 외곽에서 그대로 쏩니다. 깔끔합니다. 김태인 상당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김태인 선수입니다. 초등학생 많아요. 슛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와, 먼저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SK입니다. 지금 공격을 갖다가 저쪽 반대편 베이스라인에서 제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김태인 안쪽 연결 다니엘에게. 다니엘 골 밑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깔끔한 득점. 네, 다니엘 선수 머리 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희 지금 등등목 경기에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양팀의 선수들 2승을 또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 경기에서의 수준 높은 경기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짧았고 공격 리바운드 DB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김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올라갑니다. 김결의 깔끔한 득점. 지금 이재범 해설이 옆에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던전에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 경기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 경기 그 선수들과의 경기력이 또 선수들이 기량이 좀 차이가 네. 나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태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SK 경기였는데 SK도 이제 물론 이제 KT가 조금 이제 전력이 약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좋은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DB도 만만치 않은 전력 같은데 DB보다도 이제 SK는 더 뛰어난 전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태인의 자유투 1구 짧았습니다. 김태인 선수 오늘 2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김태인 막혔고 시원한 볼다툼. 이번엔 DB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SK의 다니엘 선수와 DB의 35번 박준성 선수의 골밑 싸움이 이제 돋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다니엘 선수는 이제 좀 더 운동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뭐 박준성 선수는 좀 힘에서 좀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정로빈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조영현 톱에서 김결 45도 외곽에서 중앙 안쪽 투입 박준성 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은 득점까지 박준성의 멋진 득점. 네, 양팀 선수들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 경기력이면 네. 종로구 약팀들 만났을 때 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로빈 선수의 정말 깔끔한 슈퍼맨의 득점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공격. 우중간. 다시 한번 김결.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결. 지금은 짧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정로빈 선수가 그대로 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저렇게 편하게 쉽게 슛을 던지지 않거든요. 네, 지금도 박준성 선수의 리바운드에 이은 슈팅까지. 스코어 SK가 8-4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45도 좌중간 안쪽 패스. 어느새 다니엘 골 밑에 있습니다. 다니엘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비의 공격. 다니엘 선수 키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조용현. 네, 지금은 드리블하다 베이스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디비 SK 공격. 김태인. 깔끔한 슈폼 가지고 있는 김태인입니다. 높이에 다니엘 직접 끌고 올라갑니다. 다니엘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선수가 뭐 SK 빅맨 캠프에도 참가했던 선수거든요. SK 이제 유소년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 빅맨 캠프는 엘리트 선수들만 좀 참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SK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유소년 선수들도 참가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발 보통 보면 저 키가 얼마만큼 클지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이 크면 키가 좀 더 많이 자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310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발이 310을 네. 신고 있는 다니엘 선수.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310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와, 보통 일반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신발이 어느 정도를 신나요? 근데 보통 뭐 빅맨 정말 빅맨들이면 310까지도 가거든요. 네. 뭐 외국인 선수들 중에 정말 큰 선수들은 340까지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뭐 거의 한 200까지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활동량이 좋으면서 200까지 잘한다 그러면 뭐 그게 이 선수가 이제 엘리트 농구까지 한다 그러면 한국 농구의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니엘 선수 또 운동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죠. 높이의 운동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SK DB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리바운드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이드 라인을 밟으면서 아쉬운 공격, 플레이가 나왔네요. 공격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골 밑에서 다니엘 올라갑니다. 박준성의 리바운드. 네, 그리고 DB의 박준성 선수 다니엘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SK는 지금 다니엘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다니엘 선수가 농구 구력이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얼마 되지 않았군요. 예, 1년이 안 된 거죠. 근데도 지금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 핸들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엘 이번에 올려놓습니다. 자, 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니엘이 직접 끌고 골밑까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다니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자유투 2구도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SK. 외곽에서 이호민 안쪽 패스 미들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준성 리바운드. 김결 앞쪽으로. 1쿼터 남은 시간 18초. 쇼코너에서 지금 이제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피벗을 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관이 SK를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SK의 수비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간 그대로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김태인 이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1쿼터 경기, 서울 SK와 원주 DB의 경기, SK가 8대 4로 앞서 세트 승리가 됐습니다. 뭐 지금 예선인데 물론 이제 조일이 결정전이긴 하지만 아,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봤을 때 정말로 결정전 같은 느낌? 네. 아니면 정말 중학교 선수들이 경기하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SK가 이제 다니엘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1쿼터 주도권을 잡고 8대 4로 1쿼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SK는 다니엘 선수가 돋보이던 1쿼터였고요. 이에 반면 DB는 박준성 선수가 골 밑에서 다니엘을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죠. 힘에서 좀 버티면서 그래도 골 밑에서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DB가 그래도 이제 4점 차이로 경기를 1쿼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박준성 선수가 없었다면 점수 차이가 좀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다니엘 선수가 좀 더 부담을 가지고 슛을 시도했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박준성 선수가 없었다면 좀 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슛을 시도할 수 있었고 그러면 득점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1쿼터 경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점수차가 벌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상현 DB 코치가 심판과 좀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박준성 선수에게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다니엘 선수 이제 수비라든지 뭐 경기주의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듣고 박준성 선수에게도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준성 선수는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칙 관리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박준성 선수 1쿼터에 벌써 파울 3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의 얘기를 좀 했겠죠. 그렇습니다. 김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다니엘 뺏어냈습니다. 다니엘 이번에도 직접 다니엘이 아하. 페이크 이후에 다니엘 골밑 득점. 키가 크다 보니까 저런 동작이 또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부딪혀도 밀리지도 않고 좀 여유있게 슛을 또 시도합니다. 조용현 안쪽으로 박준성 다니엘과의 매치업. 자. 네, 지금 수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다니엘입니다. 뭐 35번은 좀 종종 보는데 36번은 좀 흔히 보지 못했던 덩보나 같은데요. 네. 네, 다니엘 선수 36번을 사용하고 있네요. 35번은 또 어떤 선수들이 또 자주 다는 등번호인가요? 뭐 NBA의 케빈 듀란트가 35번을 달았던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외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센스 있게 상대 선수 맞춰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DB였습니다. 조용한의 좋은 수비. 조용현 다시 한번 박준성. 네, 다니엘 상당히 높습니다. 다니엘 끊어낸 이후에 직접 골 밑에서 박준성의 블락! 뒤에서 이제 박준성 선수 쫓아오는 걸 다니엘 선수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용현 올라갑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박준성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박준성이 프리드로를 얻어냅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다니엘 선수가 한번 접어놓는 과정에서 박준성 선수의 블락이 있었습니다. 저 앞번에는 이제 다니엘 선수가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박준성 선수가 이제 제때 들어와서 이제 블락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박준성 선수가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슛 과정에서 파울을 얻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농구 취재를 갔을 때 엘리트 농구 취재 갔는데 키가 작은데도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장이 작은데도 리바운드를 잘 잡는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템포 몇 개 되는 게 오히려 리바운드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힘이 막 긴 게 오를 때 그 순간에 이제 뛰다 보면 그 동작까지 리바운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뜨는 게 오히려 리바운드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좀 전에 박준성 선수가 리바운드 잡는 과정이 그런 비슷했거든요. 다니엘 선수가 좀 더 빨리 잡고 네. 박준성 선수가 좀 늦게 떴거든요. 그러면서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리바운드를 뛸 때도 이제 좀 더 늦게 뛰면은 이제 리바운드 잘 잡을 수 있다. 또 이렇게 그렇죠. 박준성이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또 공에 대한 욕심이 앞서다 보면 또 금방 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앞서서 이제 추선포가 빨라서 네. 뭐 내려오는데 공은 한참 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박준성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태인의 잘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준성 선수의 파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3쿼터 2쿼터 시작할 때 파울 3개 했는데 아직도 파울 3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두 명의 센터들이 강한 압박을 서로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DB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허태용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1쿼터 초반에는 점수차가 되게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DB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보단 점수가 양팀보다 점수를 네. 좀 많이 낼 것 같았는데 그렇죠. 서로 이제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서로 이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SK가 조금 더 이제 가볍게 득점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DB도 그 못지않게 저력을 이제 박준성 선수 중심으로 해서 저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 또 모두 다른 선수들이 기량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조 1위, 2위 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아, 지금 박준성 선수 수비 좋았어요.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리바운드 과정에서 라인 밖에서 이제 공을 잡으면서 네, 공격권이 DB로 넘어왔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박준성 선수가 이제 파울이 3개인데도 수비를 이제 수직으로 점프를 하면서 저쪽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안 물렸거든요. 네. 그 수비 때문에 이제 슛 미스를 또 끌어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박준성이 따냈습니다. 박준성의 골밑샷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DB가 박준성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는데 엔트리 네. 패스가 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험블이 될 뻔했는데 그걸 박준성 선수가 재차 잡아서 오히려 SK 수비가 흔들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 선수가 또 수비를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굉장히 박준성 선수가 이제 엔트리 패스를 못 넣게 잘 수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김태인의 패스를 박준성이 끌어내고 앞쪽으로 홍우찬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이제 잘 봐줬는데 네. 조금은 이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기성 네 상당히 단신 선수들의 매치업인데요. 톱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SK에서 작전 시간 불렀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장면에서 박준성 선수가 밀고 올라가면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되게 실책이 되었다 그러면 또 속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다니엘 선수가 본인이 공을 잡고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흠불이 되면서 이제 실점까지 됐고 SK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쿼터를 마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2쿼터 들어와서 득점이 조금 잘 안 나오고 있는 편이죠. 예, 그 더군다나 이제 박준성 선수의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DB에게 넘어갈 듯 하니까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한번 정비를 하는 거죠. 또 2쿼터 현재 3분 남아있는 시점에서 SK의 작전 타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쿼터의 김태인 선수의 초반 이제 미들 점퍼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갔었던 SK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뭐 미들 슛이라든지 공격이 원활하게는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SK 공격 김재원이 줄곳을 찾습니다. 다니엘에게 직접 연결 골밑에서 다니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SK는 작전 시간 정말 잘 구른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벤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을 쉽게 올렸을 때 또 뿌듯하겠습니다. 그렇죠. DB가 흐름을 타고 있다 싶어서 이제 작전 시간을 부른 다음에 득점까지 만들면 네. 흐름을 완전히 다시 이제 SK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준성 쪽, 박준성 돌아선 다음에 리바운드 다시 한번 DB 올라갑니다. SK의 속공 김재원 득점입니다. 좋네요. SK가 작전 타임 이후에 4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점 차이까지 좁혔는데 다시 6점 차로 달아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용현 스크린 타고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결의 외곽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SK는 정로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정로빈 선수도 신장이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 더욱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DB. 그렇죠. 이번에 김태인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드라이브의 꽃입니다. 아, 김태인 선수가 이제 DB 수비 완전히 갈라버리면서 득점을 올렸고 박준선 선수가 이제 도움 수비를 가긴 했는데 네. 파울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현 박준성에게 다니엘과의 대결. 박준성 두 명 사이 훅샷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성 박준성 지비가 또 지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까지만 해도 박준성 선수가 이제 서서 엔딜 패스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움직임에서 엔딜 패스를 받으면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득점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이 이번도 잡은 다음에 나왔지만요. 이게 전 장면에서 김태인 선수의 멋진 돌파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이제 디어 드롬에서 엔트리 패스를 받았죠. 그러니까 네. 다니엘 선수가 디나이 디펜스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슛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DB가 이제 준비를 잘했네요. 그럼 안쪽에서도 공을 받기 전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박준선 선수의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DB 벤치에서 이제 지금 엔트리 패스가 여의치 않다는 걸 이제 자리에 잡고 받는 건 좀 힘들다는 거 알고 네. 그렇게 이제 또 전술을 짜준 거죠. 자, 또 2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준성의 리바운드. 에이은 DB의 속공 직접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SK로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의 좋은 패스가 있었는데요. 김태인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득점. 다니엘 세레머니까지. 와, 지금 SK가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죠. 완전 실점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운이 좋게 실점을 하지 않았고 네. 다니엘 선수가 상대 선수 머리 위에서 리바운드 잡아서 득점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끝입니다. 이거 완전 3점 슛과 같은 거리에서 아, 지금 3점이 안 된 게 아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허태영의 멋진 득점. 그렇지만 이제 DB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8점까지 빌렸지만 그럼 다시 탈 수 있는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득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뒤로 흘렀고 김재원 코너에서 길었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세 명 사이. 다니엘 백샷. 이재범 해설위원님이 말을 좀 잃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박준선 선수가 네. 이제 조금 4.8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울러 패스를 좀 갈듯 말듯 멈칫거리다가 라인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레이션이 되어서 공격권이 다시 SK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선 선수도 약간은 당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마음이 좀 급해서 네. 서두르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 나온 실책이죠. 박준성의 리바운드. 네, 그래도 DB는 이제 뭐 실점을 하지 않고 마무리한 건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실점 없이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SK와 DB의 경기, SK가 20대 12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뭐 SK가 8점 차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DB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 그러면 전술적인 움직임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8점 차이지 않고 정말 한 1-2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박빙의 승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후반전도 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등부 고학년 B조 SK와 DB의 경기 1위와 2위 팀다운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득점입니다. 좋네요. 조용현 박준성에게 다니엘과의 대결. 박준성 두 명 사이 훅샷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성 득점인데요. 김태인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득점. 다니엘 세레머니로 흘렀고 김재원 코너에서 길었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세 명 사이. 다니엘 백샷. 네. SK와 DB의 후반전 경기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3쿼터 7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선수들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데 또 초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골대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쿼터 시작할 때는 심판이 이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고 쿼터 시작할 때보다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나올 때가 이제 저 착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태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준성의 리바운드. 쿼터 시작할 때는 심판이 뭐 제대로 지시하지 네. 않는다 그러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디비의 공격. 허태영. 이 쿼터 마지막에 멋진 3점 라인에서의 슛 성공시켰습니다. 허태영 이번에도 같은 위치.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뜁니다. 다니엘 계속해서 직접 올라갑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선수가 키가 크다 보니까 네. 본인보다 앞에 수비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큼성큼 뛰어가니까 벌써 이제 모든 선수보다 앞서서 레이업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심지어 스피드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준성 이번에 막혔습니다. 김재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박준성 리바운드. 지금 이제 다니엘 선수가 네 지금 김결 선수의 멋진 패스가 나올 뻔했는데 허태영 선수가 약간의 집중력이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경기 시간이 7분이고 네. 그 다음에 쿼터 이제 사이에는 1분 있고 뭐 하프타임 때는 3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특히 이제 하프타임 시간 휴식 시간이 좀 더 짧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한 3, 40분 동안 그 휴식이 조금 짧게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초등 대회가 보통 열리면 10분 전후반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KBL 대회도 이제 지난해까지는 7분 전후반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4쿼터 7분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4쿼터 7분 경기를 경험이 적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그러면 한 경기 보통 보면 보통 대회 나갔을 땐 한 경기 정도를 소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조금 약간 지친 거죠. 그 지쳤기 때문에 DB 선수들도 SK 선수들도 조금 지쳐 보였는데 네. 근데 그 집중력에서 DB 선수가 먼저 나타났어요. 집중력이 흔들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DB에서 얘네들이 좀 지쳤다. 그리고 또 집중력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다섯 명을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지체성 교체가 아닌가. 그리고 또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로빈 패스 김태인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 리바도 다니엘입니다. 3쿼터 들어왔을 때 3쿼터 초만 해도 다니엘 선수가 속공 득점 하고 난 다음에 네. 조금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팀 모두 다 어느 팀이 먼저 지친 기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승부도 나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DB가 먼저 나타나 버렸고 DB가 자주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부는 SK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24대 12가 됐습니다. 어느새. 네. 하지만 DB도 이제 결승 토너먼트에는 올라간 있거든요. 이제 확정돼 있는 상태고 네. 지금 현재 조 2위 이로 해서 이제 8강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 8강에 올라갔을 때 상대 팀을 이길 수 있다. 자신감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집중이 떨어진 부분을 좀 바로잡아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강 결승에서 준결승 결승에서 잘하면 또 되니까요. 네, 지금은 홍우찬 선수가 길게 패스를 연결해봤는데 아무 네. 선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SK 공격. 그리고 지금은 이번 대회는 보통 보면 이제 토너먼트 각 조에서 이제 예선에서 만났던 팀은 무조건 이제 결승에서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면 결승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이제 두 팀씩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팀은 준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SK와 DB가 준결 8강에서 이긴다 그러면 네. 준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매치업이 다시 한번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네. 현재 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DB도 이제 다른 조에
각각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DB와 DB가 이제 결승에서 이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예, DB와 DB가 이제 준결승이 아니라 결승에서 만나게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SK가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LG 같은 경우에 두 팀이 이제 예선 통과했는데 네. 그 LG가 만약에 이제 토너먼트 끝까지 올라가면 LG끼리 이제 결승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효중 이기성의 파울. 또 A조 1위는 서울 삼성. 이제 DB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 지게 된다면 삼성을 만나게 되는데 또 그렇죠. 삼성이 굉장히 강팀이거든요. 그렇죠. 삼성도 우승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와, 공우찬 돌파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아, 조금 좀 전에 드리블을 칠 때 앞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아울렛 패스가 나갈 수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속공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전에는 그냥 땅을 보면서 드리블 치다 보니까 앞쪽에 선수가 비어 있다는 걸 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드리블에 자신 있게 되면 이제 전방 시야가 확보되면서 좋은 패스를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드리블 능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DB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호민 자유투 2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네. 관중석에서 환호를 보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손짓 한번 해주네요. 네, SK 학부모님들이 또 오늘 열심히 했거든요. 네. 지금은 DB의 볼. 또 이제 본인의 아들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다면 굉장히 뿌듯하겠습니다. 그렇죠. 강현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디비의 프리도로 김민기가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기의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지원 리바운드 앞쪽에 이호민 송승엽. 네, 송승엽의 득점입니다. 네, 지금은 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반대쪽에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손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양팀 모두 다 주전보다 지금 이제 출전 기회가 좀 적었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B 9번 김민기 선수의 좋은 드라이빙이 나왔습니다. 톱에서 이기성. 우중간 외곽에서 왼쪽으로 드리블 이후에 안쪽 연결 이호민 오른쪽에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장주와 앞에 경기대로 지금 이 키가 조금은 작은 선수들이 경기는 또 작은 선수들이 경기만의 또 재미가 좀 있습니다. 네, 1, 2쿼터와 3, 4쿼터 뭔가 분위기가 상반된 그렇죠.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앞에 경기는 이제 중학교 경기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 경기를 보는 느낌이죠. 딱 제 나이에 맞는 경기를 보는 느낌이다. 네, 아니죠. 이제 좀 신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네. 3, 4학년들 선수들이 신장이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기를 조금 보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팀의 경기를 보고 있지만 또 이게 다른 팀 경기를 보는 건가 헷갈리게 만드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이 확 낮아지니까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 봤습니다만 공우찬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DB는 이제 속공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울렛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패스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실책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속공을 많이 하는 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실책이 많은 거예요. 적극적인 패스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실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DB도 그런 팀 색깔을 이어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DB. 이렇게 어느새 양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SK가 31대 16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요.
뭐 DB 같은 경우에는 경기 3쿼터 초반에 주전들이 조금 집중력 떨어진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주전들을 다 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SK에게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고 지금은 이제 출전기에 어떤 선수들에게 이제 코트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점수차를 좁힐 수도 있겠지만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승부가 결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한 1, 2분 뒤에 다시 투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투입을 안 했다는 건 결선 토너먼트를 준비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또 결선 토너먼트는 또 내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푹 쉬고 네. 이제 내일 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4쿼터 DB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DB의 벤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기 외곽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이규민 다시 한번 김민기에게 파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볼. 네, 지금 다시 한번 DB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김민기 외곽에서 줄 곳을 찾는데 넘어지면서 이호민이 공을 따냈습니다. 이기성 올려놓습니다. 이기성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뒤에서 네 살금살금 다가가서 뺏어냈습니다. 저 이기성의 슈팅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은 김태인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2-16 더블 스코어 차이. DB 네 지금 패스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하고 있는 DB와 SK는 이 다음에 이제 번외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번외 경기에서 각각 DB는 모비스, 현대모비스, SK는 삼성과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 번외 경기는 D조에 한 팀이 참가를 하지 않으면서 D조에 있는 팀들이 경기가 조금 이제 부족하거든요. 보통 보면 한 조에 다섯 팀씩 있어서 이 대회에 나오면 네 경기는 최소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네. 팀이 빠지면서 이제 부전성 처리가 됐고 세 경기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D조에 있는 원하는 팀들에 한해서는 네 경기를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경기를 이제 다른 조에 있는 팀과 경기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K와 DB는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본회 경기 이제 승패와 상관없이 조별 예선 성패와 상관없이 경기를 한 번씩 더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결선 진출을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이제 여유로운 그러니까 번외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제 이제 번외 경기를 지켜봤을 땐 주전 선수들보다는 경기에 많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네. 갖다가 좀 많이 뛰게 만들어주고 또 그 선수들이 득점하거나 그러면 또 주전들이 또 열심히 업무하면서 환호를 또 보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번외 경기에서 이런 호흡 자체가 이제 선수들의 팀 분위기 울리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DB에 나와 있는 선수들, 지금 SK에 나와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번외 경기에서도 좀 더 많이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이규빈의 프리드로 1구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투 라인이 초등학교는 조금 이제 성인 라인보다 조금 앞쪽에 있거든요. 네. 그 라인을 좀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한번 좀 그 위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주자마자 깔끔한 1구 성공 2구까지 제가 본 자유투 중에
제일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개 다 저렇게 깔끔하게 린단 만큼 들어가는 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자유도 찬네는 제 위치도 잘 못 잡는 듯했는데. 오, 약간 하수인 척하면서 그렇죠. 고수가 그래 자유투를 시도해봤습니다. 약간 저런 얘기를 구력을 숨긴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벤치에서 나오긴 했지만 농구 경험이 경력이 꽤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뭐 DB 선수들이 워낙에 좀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지금 출전 기회를 못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로빈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공격. 좋은 자유투를 보여줬던 이규빈 코너에서 돌아서지 못합니다. 잠깐만, 이규빈 스틸 해내지 못합니다. 앞에는 장주와 블락샷. 정로빈 앞쪽으로 송승엽이 잡아낼 수 있나요? 잡아내지 못합니다. 네,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시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을 강타했습니다. 카메라 이제 뭐 크게 이제 네, 지금 네. 이 장면인데요. 네, 카메라가 약간은 흔들렸네요. 네, 그렇죠. 이제 4쿼터 종료까지 3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잘 돌아섰습니다. 쇼코너에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는데 반칙 선언되지. 반칙 선언됐군요. 네. 반칙이 아니고 이제 터치아웃. 예, 그렇습니다. 예. DB의 공격이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DB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DB도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쪽 연결 다시 한번 네, 선수들이 공을 향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김민기와 장주와 이번에는 SK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이기성 톱에서 이기성 그대로 쏴봅니다. 림 오른쪽을 맞고 나갑니다. 또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여유롭게 슛을 시도할 수 있는 SK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땐 승부가 결정났죠. 강현중의 3점 위치에서의 득점.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림 높이가 2m85일 때 이게 3m5로 높여 있는 걸 반대하는 뭐 코치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슛거리라든지 초등학생이 너무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림 높이를 높이고 한 다음에 3점 슛 거리에서 슛을 던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고 네. 그 정확도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3점 슛을 도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3m5로 높인 다음에 좀 더 경기력이 좀 더 좋아진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키가 크고 이제 운동량이 있던 선수들은 2m85일 때는 덩크슛도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초등학교 대회에서는 첫 덩크슛은 거의 나오진 않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와. 슛폼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3점슛을 던져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 공군은 이제 3점슛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점만 이제 인정이 되겠지만 대단합니다. 강효준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효민 이효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직접 패스 연결 골 밑에서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려냈습니다. DB 속공 찬스 김민기 바깥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우리 약간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뀐 골대에서 이제 덩크슛을 성공을 시킨다면
1호 선수로 이제 역사에 이름이 남겠네요. 아 근데 제가 모든 경기를 본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넣었네요. 강현종의 연속 3점은 아니지만 거의 6점짜리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SK나이츠와 원주 디비프룸의 경기. SK가 37대 26 승리를 거뒀습니다. SK가 이제 조 1위로 올라가서 LG와 이제 8강에서 만나고 SK는 삼성과 이제 만나서 8강을 맞대결을 또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좀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아무래도 머리 색깔부터 경기 시작부터 눈에 띄었던 다니엘 선수겠죠. 네. 다니엘 선수가 또 이제 박준성 선수와 이제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잡았고 그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1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SK나이츠의 이제 36번 다니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승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골을 많이 넣었지보다는 네. 저희가 열심히 수비를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 선수는 또 골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14득점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제가 그 슛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가지고 그리고 뺄 수도 있었는데 안 빼고 제가 너무 억지로 했던 거 아닐까. 좀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제1의 제가 되겠습니다. 제2의 누구가 아니라 네. 제1의 다니엘이 되겠다. 네, 저희가 한번 몇 년 뒤에 한번 다니엘 선수의 이름을 프로농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팀원들과 열심히 잘해서 한 우승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까지 나아가는 다니엘 선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 다니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